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넵튠 되겠고요. 코드번호 21727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31일 오후 1시 51분 지났고요. 현재 마이너스 0.19%, 25,80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렇다 할 호재가 나온 건 없었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조금 조용한데, 그래도 넵튠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다라는 것 정도는 좀 다들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넵튠 자체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이건 것 같아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만모식스를 인수한 것.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겠습니다만, 메타버스가 워낙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 사업이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계속 시세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세를 왜 주냐? 아니, 그거야, 세력 마음이긴 한데요. 네.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습니다. 한필 소프트도 보시면 조금 꺼지는데, 넵튠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좀 분류됐다고 이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올만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넵튠 이야기 하면 크래프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지난 4월에 이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접수하면서 7월, 빠르게는 7월, 그리고 8, 9월에는 상장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4일에는 5대1 액면 분할을 진행했고, 2주간 거래 정지 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전인데도 액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고,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고, 장외 주가가 지금 거의 26조거든요. NC 소프트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10조 원에서 30조 원 차이라고 하는데, 이건 상장이 돼봐야 알겠죠. 상장이 돼봐야 알겠고, 제 생각엔 지금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선 좀 더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한 50만원? 40만원? 이 정도로 바라보거든요. 어쨌든, 순이익 자체도, 2021년 1분기 실적이 매출 4,600억 원, 영업이익 2,270억 원 정도 됐는데, 순이익 1,940억 원, NC소프트나 넷마블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긴 앞서죠. 근데 후속작이 좀 없다라는 게 지금 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차차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인도에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누적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인도 서비스가 중단이 됐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스마트폰 앱을 모두 차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인도 정부에서. 근데 텐센트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시 인도 게임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배그 모바일이 이제 인도에 재출시가 돼요. 이러면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고, 근데 또 단점이라면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또 하반기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라고 이게 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또 된다면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는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호재들 갖고 있기 때문에 넵튠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넵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은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빠져요 이 밑으로. 그냥 떨어지면 올리고 떨어지면 올려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 보시면 언젠가는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꿀팁 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는데, 여기 2021년 우려 추천 종목 보시면 또 매일매일 종목 주시는 거 알 수 있고, VIP 추천 종목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자 주식 강의 자료 보시면 주식 강의 자료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보실 수 있는데, 제목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궁금한 거 뭐 윤석열이 궁금하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보실 수 있고, 차트 검색해보시면 또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주식에 도움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